이번에는 그래 선생님 인생 퀴즈입니다. 최고 득점하신 분께는 제가 맛있는 사과 한 상자를 선물드리겠습니다. 만점 자리 제가 한 상자 드릴게요. 네. 자, 문제 주세요. 클럽에서 온 힘을 다해 격정적으로 춤추는 여자에게 더 눈길이 간다. 클럽에서 조신하게 리듬만 타는 여자에게 더 눈길이 간다. 5, 4, 3, 2, 1, 0. 제가 남자라면 격정적이 더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애기 통계상 왜 예쁜 분들은 격정적으로 안 치더라고요. 예, 요즘 아 그래요? 아니, 요즘 아, 우리 때는 안 그랬었거든. 요즘은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러면 놀러 갔으면은 놀자고 가가지고 그렇죠. 이러면 아, 옛날에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쁜 분들이 많았어요. 어? 예뻐해요. 남자들은 기왕이면 좀 조신하게 추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신하게 추는 친구들이 본인도 얼굴이 자신 있어 하는 친구예요. 그럼 우리 때는 그렇게 많았어. 아. 아니 우리 저기 조상 한번 저 격정적으로 춤 한번 춰보실래? 격정적으로 눈이 가나 안 가나 한번 보게. 황혜영 씨가 리듬만 타고 제가 김광희 씨 조상인 줄 알았어. 황혜영 씨가 리듬만 타고 그렇지. 자, 조현 씨가 격정적으로 춰봐봐. 자 이러잖아. 이거 봐. 자 이럴 때 내가 누구야? 좀 봐. 내가 나와 있냐? 이게 답이야.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라고! 진짜 나는 이거야! 나는 신나고! 이게 정답이야!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면 없어. 반대로 하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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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분위기만 봐요. 반대로 하면 되면. 편 좋았어요, 편 좋았어. 야, 편 너무 좋았어. 아, 이거 편 좋았어요. 야. 그러니까 격정적으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신하게 치다가 격정적으로 치는 거야. 예, 예. 좋은 이유가요. 네. 정말 춤을 추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특히 여름에 이제 회색 반팔티를 입고 춤을 췄는데 여자분이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겨드랑이 땀을 찼어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되게 인간적으로 보였어요. 이쁜 여자가 이런 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게 그랬다고요. 균성 씨 같아요, 균성 씨. 화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자, 과연 국민들은 격정적인 걸 원했을까요? 조신한 걸 원했을까요? 국민들의 선택 보여주세요. 에서 조신하게 리듬만 타는 여자에게 더 눈길이 간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많이 변하진 않았네요. 남자들 똑같아요. 행동이 달라. 자, 정답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자 확인. 자, 이어서는 네. 조혜련 씨와 김지선 씨의 대결입니다. 생각을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빅매치입니다. 네. 문제 주세요. 소주 광고 모델로 조혜련을 섭외한다. 소주 광고 모델로 김지선을 섭외한다. 4, 3, 4. 누르세요, 누르세요. 2, 거리가 먼 모델인데. 자, 조혜련이나 김지선이냐. 어, 근데 왠지 조혜련 씨랑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본인이 어떤 그 소주 광고 모델로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다 마셔준다. 조혜련 씨는 정말 편하게 마실 수 있다. 그런 주모 느낌이 많이 나요. 주모. 사실은 막걸리가 어울리긴 하는데 네. 지금은 소주니까. 근데 사실 저는 김지선 씨한테 밀리진 않아요. 아이 왜 이러세요. 이제는 술 문화를 밖에서 먹는 것보다 집안에서 먹는 그런 문화로 바꿔야 돼요. 애들 다 그러려면 아니 애들 다 재워놓고 그래서 술 광고로는 제가 딱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광고를 찍는다 생각하시고 그래 그냥 갑시다 우리 자 예. 샘플을 한번. 보고 네, 결정합시다. 한번. 그래요 조혜련 씨부터 네네 먼저 가시죠. 아우 피곤해. 아우 내 친구. 아 이 소리. 막 괜찮잖아. 어 땡긴다. 땡기지 이제. 땡기지. 야 땡겨. 아 이거는 담을 수가 없어. 나 말은 더 죽이잖아. 나 말은 더 죽이잖아. 나 말은 야 땡기네. 땡기네. 임팩트 있고 야. 15초로 끝내고.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저는 30초 촬영하겠습니다. 30초짜리. 자. 여러분, 소주는 어떻게만 먹는 게 맛있을까요? 먼저 흔들어 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엉덩이를 두 번 치듯 쳐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착 친 다음에 그 뒤에. 여기도 먹는 거는 뭐. 잔에 따라서, 잔에 따라서. 오빠, 나 부채 있는데 주워줄래? 그래. 말아줘. 아, 뻥이다. 진정한 맞아, 소주 네. 모델들이에요. 어우, 소주지 않아요? 얘 소주 한 잔에 이렇게. 어, 아니, 근데 사실은. 말 들어오겠는데, 이거? 약간 좀 외모적인 게 좀 저기에서 그렇지. 지상현 씨 누구 모르셨어요? 아, 저는 저기, 저, 김지선 씨요. 어, 왜요? 왜냐면 약간 좀 그 소주라는 게 독하잖아요. 독주잖아요. 근데 그 광고 모델이 너무 세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쪽. 성진우 씨는? 아, 저는 조혜련 씨 골랐는데요. 그 상품을 광고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쁜 모델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상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 이쁘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조혜련 씨가 소주보다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이제 조금 상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모델을 세게 안 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맞아, 맞아. 이기현 씨는 술 잘 드시죠? 우리 저 조혜련 님. 아, 왜냐하면은 주모 같고 친근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언제라도 같이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물씬 드니까. 정선현 씨는요? 안주가 필요 없어. 예. 네, 저는 김지선 씨를 택했는데요. 예. 김지선 씨는 약간 섹시하고 춤을 잘 추니까. 빙이에요. 예. 자, 과연 국민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국민들의 선택 보여주세요. 소주 광고를 김지선을 소개합니다. 너무 차이나. 차이가 엄청나네. 차이가 와. 이거 뭐 거의. 조혜련 씨, 너무 차이나는데요? 왜 제가 술이 약할 것 같나요? 아니요, 아니요. 당연한 거죠. 소주 광고는 아닌 것 같네요. 조혜련 씨, 김지선 씨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아니, 소주 광고로는 조혜련 씨가 어울리지 않다. 막걸리 쪽이었으면 아마. 아니, 복분자나. 복분자. 지금 이런 게 위로가 될까요? 복분자이 됐죠. 복분자였으면. 복분자 딱 먹고 힘이 났잖아. 이거 괜찮은데요? 딱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자, 그럼 정답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답자 확인. 와, 완전 좋다. 안 되네. 안 돼. 현재 아직까지 만점자가 김지선, 지상렬, 김신영 씨 있습니다. 세 분이에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요리를 못해서 매일 맛있는 음식 배달시켜 먹자는 아내. 요리는 못하지만 매일 맛없는 음식 만들어 먹자는 아내. 5, 자, 누르세요. 4, 누르세요. 3, 2, 1, 0. 자, 균성 씨. 뭐 눌렀어요? 애매하죠? 두 번째 끌어먹자요. 만들어 먹자, 맛없지만? 네. 아내가 너무 이렇게 짠 음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그러면 짜요. 같이 이렇게 할까? 만들면서 소금을 좀 덜 넣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러블리해.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근데 음식이 좀 늘긴 늘어요. 왜냐하면 사실 집에서 해 먹다 보면 솜씨라는 거는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느니까. 예. 익숙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 10년을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남편 입장에서도 괴롭지 않을까요? 괴롭죠. 솔직히 그 조미료를 싫어했었는데요. 그 아내가 조미료 없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한 1년 정도 먹어보다 보니까 조미료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요리를 못해서 매일 맛있는 음식 배달시켜 먹자는 아내를 눌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레를 해주면 카레를 원래 기본적으로 비벼 먹는 거잖아요. 예. 카레를 말아 드셔보셨어요? 카레가 그냥 물이에요. 그냥 컵에다 밥 한 숟갈 먹고 카레 이렇게 마시면 돼요, 저희는. 어? 원래 카레 마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요? 김신영 씨 뭐 골랐어요? 아, 저는요. 남자분들의 생각으로 2번을 골랐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가 또 혼자잖아요. 2년 장조림이라고 있어요. 2년 장조림? 장조림이 한 2년 가요. 아, 안 먹어서? 너무 짜서. 그래서 장조림은 이만큼 먹으면 밥 두 공기를 먹어요. 진정한 밥도둑은 저희 어머니 장조림이. 최고네. 그럼요. 예. 조혜련 씨. 네. 밥도둑. 아까 그 소주 광고에서 진 이유에 말씀이 없으신데요. 진짜. 상처가 되죠, 그게.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1번 골랐어요. 배달시켜 드시잖아요. 예. 원래 그렇죠, 저분. 아니, 저는 사실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요리해요? 저 요리 신혼 때는 떡볶이, 고추장찌개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아, 그것도 고추장찌개. 못하게 하니까. 그나마도. 잘하는데요, 못하게. 그거를 한 6개월 해줬거든요. 남편이 더 잘해요. 어?
6개월을 마셨다니까 그것만 해줄게요. 아하. 고추장찌개를 6개월 동안. 그런데, 그런데 하면 잘해요. 언젠가. 언젠가, 언젠가. 자, 그럼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 국민들의 선택 보여주세요. 요리는 못하지만 매일 맛없는 음식 만들어 먹자는 아내. 우회입니다. 자, 정답자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자 확인. 만점이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 만점자가 두 분 나왔습니다. 네. 지상열 씨, 만점점? 김신영 씨. 저희가 사과 두 박스씩 드릴게요. 오.